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국내산 돌게인데요. 제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급냉시켜서 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얼어있는 상태고요. 1kg입니다.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로 받았습니다. 녹기 전에 바로 음식을 해야 됩니다. 1kg 정도는 해서 금방 먹거든요. 간장게장 할 건데요. 게장 너무 많이 해놓으면 냉동실 보관해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. 깨끗하게 솔로요. 여기저기 잠깐 씻을게요. 생물은 배송 오는 과정에서 상할 수 있으니까 냉동을 샀고요. 깨끗하게 씻은 게를 통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줍니다. 담았으면은요,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. 멸치 액젓입니다. 맑은 액젓이거든요. 멸치 액젓 종이컵 하나 넣고요. 요거는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을 종이컵 두 개 넣겠습니다. 게장 담고 나면 이게 양념이 남는 게 이게 제일 아까워요. 다 먹고 간장 남으면은요, 이걸 팔팔 끓여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양념으로 쓰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건 너무 아깝거든요. 버리지 마시고요. 매실 액기스도 시판돼서 제품화돼서 파니까 쓰시면 좋고요. 없으면은 그냥 물엿이나 다른 거 쓸게요. 저는 매실 액기스 종이컵 한 컵을 쓰겠습니다. 자, 생수를 나머지를 채우겠습니다. 두 컵에 반을 넣겠습니다. 이게 지금 얼어있는 상태잖아요. 이 상태에서 해동을 시킬게요. 냉장고에 넣어서요 하루 놔둘게요. 그러면 해동도 시킬 겸 간도 배일 겸. 제가 간장을 부어서 하루를 보관했잖아요. 이거는 다시 물을 부어서요. 이제 요거는 지금 하루 지난 다음에요. 이게 지금 간장 게 살 속에 간장이 스며들었고요. 살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좀 싱거워졌습니다. 처음부터 끓이지 않고요. 지금 이제 끓여서 넣어줄 겁니다. 이게 싱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진간장을 한 반 컵 정도 더 넣고 끓여주겠습니다. 진간장 반 종이컵을요, 진간장을요 종이컵 반 더 부었습니다. 생강을요 잘라서 넣으면은 물 우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러 저는 잘게 다졌습니다. 다진 거를 한 스푼 넣고요. 그리고 마늘 다진 것도 한 스푼. 이렇게 하면 물이 빨리 우러나거든요. 대파나 쪽파나 파 종류 있으시면은요, 다져서 종이컵 한 컵 정도 넣습니다. 끓여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매콤한 거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굵은 건고추 이런 거는 끓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이제 건고추, 뭐 청양고추 말린 거 있으면 넣어도 되고요. 그냥 간편하게 하시려면 집에 있는 고춧가루 있죠. 이거를 요거는 조금 매운 고춧가루거든요. 취향대로 한 스푼 넣어도 되고요. 조금 더 맵게 하려면 저는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끓이려고 하면은요, 옆에서 이제 지키고 계셨다가 이게 맛이 금방 우러나거든요. 다 잘게 썰었기 때문에. 이거 지금 간장 이렇게 맛보면은요,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싶어요. 되게 맛있습니다. 왜냐면 벌써 게 살에 물이 우러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게장 맛이 나요. 이렇게 불을 조금 낮추신 다음에요, 조금만 끓일게요. 잠시 한 1분만 끓일게요. 1분 끓였잖아요. 그럼 이걸로 물을 걷어냅니다. 이건 이렇게 꼭꼭 짜서 버리셔도 되고요. 이걸로 밥 비벼 드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버리는 것 없이 다 활용할 수 있죠. 자, 이제 불 끄시면 되고요. 요거는 이렇게 꼭꼭 짜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따려는 간장물은 이거는 이제 식혀주시면 되고요. 요거는 밥 비비는 용도로 양념장 만드시면 돼요. 자, 이제 간장이요 다 이제 식었거든요. 식었으면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잠기도록 부어주면 되고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
하루 있다가 드시면 돼요.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의 단점이 보관이 오래 못 돼요. 냉장고에 넣어놔도 일주일 이상 가면 안 됩니다. 이거는 한 기본 한 3-4일 정도? 이 정도 놓고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잘 상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게장을 하시면은요, 냉동실에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저처럼 조금씩 담아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간장게장은 그나마 제가 지금 조금 짭짤하게 해놨거든요. 그렇지만 냉동시켜야 됩니다. 일주일 이상 가면 안 됩니다. 이게 상해요. 그래서 양념게장은 보통 한 3일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냉동 보관해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 또 저녁만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으셔도 이미 맛이 들었습니다. 속살까지 짭짤하게 양념이 배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제 돌게로 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꽃게 무슨 게든 상관없으니까 무엇이든 게장 담을 수 있는 싱싱한 게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돼요. 저렇게 맛있는 간장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간장게장을 다 먹고요. 국물만 남았습니다. 보리만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냥 넣어놓으시면 상하니까 한번 끓여서 반찬 하실 때 이거 먼저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간장으로 또 일부는 계란 노른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따려서 식혔어요. 계란 노른자 있죠? 노른자에 대해 넣어놓으시면 뚜껑 덮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요 다음날 딱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밥위에 얹어서 계란 노른자 장 해서 밥하고 비벼 드시면 돼요. 김가루 넣으시고 참기름 넣으시고 이렇게 비벼 드시면 계란 노른자 장이 됩니다.